이 사진은 파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풍수들이 명당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명당이 아니라고 하여 파미하니 척추는 하나도 없이 다 소골되어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요골도 소골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곳은 연소혈입니다. 연소혈은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 밑이 급하게 급경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인데 이것도 역시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혈의 특징 또 하나는 안산의 제비들이 담벼락을 넘나드는 성질이 있듯이 안산이 담정처럼 된 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도 역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혈토를 보고 있습니다. 혈토는 비석비토가 되어야 진정한 혈토라고 볼수 있는데 비석비토는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면서 윤기가 있으면서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상도가 있는 것을 참된 혈토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봉분을 조성할 때에는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너무 쫑쫑하게 조성하지 않고 벙벙하게 겹법으로 조성해야 바람을 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묘지를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연소혈의 특징이 혈장 밑이 급하다고 했는데 그 급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봉분 조성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청룡방의 사격이 귀사들이 많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사격 하나하나가 기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혈심처에서 나경을 하반침하고 인반 중침으로 체크하여 혈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혈자를 생하거나 왕하거나 재사격이 많으면 묘를 용사한 후 후손들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이나 만일에 혈자를 극하게 되면 살인이 발생하고 설기하게 되면 묘 쓰고 거지가 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털을 닦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소일의 특징은 혈장 주변에 제비똥과 같은 조그마한 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비지다 보니까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내룡이 좌선으로 행도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좌선으로 행도할 때에는 애선사들이 비밀리에 전수했다는 이론이 사선 음양 격으로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유포를 해야 되는데 이곳이 바로 인입수로 들어옵니다. 육모의 법칙에 의하면 인신 사이에는 사포라 하는데 헤드포선의 특징이 있고 혈의 외사상은 유혈로 혈을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김은풍수지리학회에 오시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좋은 영상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